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색소폰의 정석 1권에 있는 A-28번에 대한 악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자, 이 악보는요, 마찬가지로 에뛰드입니다. 우리가 도, 레, 미, 파, 솔라 1옥타브. 그래서 우리가 1옥타브 운지와 2옥타브, 옥타브까지 다 배웠다. 다 배웠다면 그거를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었는데요. 박자를 조금 더 쪼개보고요. 여기서는 조금 더 못 봤던 리듬들이 있습니다. 너무 재밌어요.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줄부터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. 따가지 빰빠밤 딴 찌가지가 빰빠밤 띠라 띠가디가 비라라라. 아, 붓점이 막 계속 나오니까 뒤에도 막 되게 붓점으로 막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는 박자에 혼돈이 되시면 안 됩니다. 그 부분들만 지켜주시면 첫 번째 줄 문제 없어요. 그 다음 번 줄, 두 번째 줄 가볼게요. 마지막 레 솔라 시도 솔라 미미 레 솔라 시도 솔라 미미. 여기 부분이요. 네, 리듬 빰 빰빠라리 다다 다다. 여기 리듬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한 리듬만 조금 공부해 주시고요. 특히 다른 악보는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. 세 번째 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제가 N 했습니다. 4분 쉼표 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.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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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, 레, 미, 미, 원. 도, 도, 라, 솔, 도, 도, 라, 솔, 파, 솔, 파, 미, 레, 미. 이렇게 됩니다. 거기 쉼표 부분, 이거 쉼표 부분 확실하게 빵 쳐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고, 붙점, 빵,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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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이거 텅깅 안 하면 안 됩니다. 도, 도, 티,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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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 미, 레, 미. 그거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 번째 줄 갈게요. 이렇게 됩니다. 투, 투, 티, 드, 미. 딴, 따라, 디, 다, 밤, 빰, 빠라, 비. 빰빰 디라디라 미래 이렇게 됩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한 마디씩 이렇게 좀 나눠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를 볼 건데요. 여긴 들어가기 전에 16분음표가 이렇게 원 앤 원 앤 디가 디가 밤 빠밤 이렇게 돼 있는데요. 헷갈리실 수 있어서 먼저 연습을 하고 갈게요. 도, 도, 도레비레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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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레미 도레 솔솔 레, 레, 레미 파레미 라솔 도, 시, 도, 시, 도, 시, 라솔 도 이거예요. 와, 여기 조금 어렵다.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좀 어려운데 악기를 먼저 풀어볼게요. 오, 조금 내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흔들릴 것 같은 이 리듬들이 막 섞여져 있어요. 도, 도, 도레미, 도레, 솔솔, 레, 레, 레미, 파레미, 라솔. 도, 시, 도, 시, 라, 솔, 도. 요거, 요거 연습 안 하고 넘어가면 손가락으로 안 될 것 같아요. 요런 리듬. 텅깅, 투, 투, 투루루루, 투, 투, 투. 요런 리듬입니다. 그거 느낌 먼저 내가 개명상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. 다섯 번째, 야, 여섯 번째 줄 가볼게요.
이렇게 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위에 같은 리듬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 부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 줄 갈게요. 네, 어렵지 않아요. 여기 뒤에 마지막 줄은 어렵지 않아요. 다섯 번째, 네 번째, 뭐 요런 줄 있죠. 그런 줄만 조금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아, 요놈 내가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어 보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연습을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계속 그런 우리가 아는 멜로디만 갖고 계속 악보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아,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그냥 아, 이거 그까이 거 하면 되지 하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. 색소폰 요 정석 악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